자, 우리 유튜브 불개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셀프 드라이 방법 중에서 고데기에 대해서 설명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관계로 응용편을 찍기 위해서 방송을 또 켰습니다. 리얼리티를 위해서 머리를 안 감고 출근했습니다. 정말 이런 크리에이터 BJ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출근하는 게 창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머리를 안 감고 고데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출근했다니 정말 박수 한번.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고데기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데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반 사각형 플랫폼의 기본 플랫폼 고데기,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핀셋 두 개만, 뭐 집에 가지고 있는 일반 빗 뭐 아무거나, 이거는 약간 추가적인 건데 뭐 컬링 에센스 같은 거 혹은 뭐 헤어스프레이 혹은 뭐 왁스 같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안 감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안 감았으니까 머리를 감아야겠죠. 당장 머리를 감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그냥 전 그 이 분무기로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를 하잖아요. 드라이 순서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스텝 1, 드라이. 머리 말릴 때 뜨거운 바람이 좋아요, 차가운 바람이 좋아요? 뭐 파마나 염색이나 뭐 여러적인 뭐 화학적인 시술이 들어갔으면은 뜨거운 바람을 쓰게 되면은 파마한 경우에는 컬이 좀 늘어질 수 있고요. 염색을 한 경우에 열을 오랫동안 한쪽에다 대게 되면 색깔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두피 쪽은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고요. 모발 끝쪽은 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조금 멀리서 흔들어주면서 온도를 너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말려주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봤어요, 여러분들? 머리만 대려고 하니까 그 꺼지는 거? 야, 이거 레전드 아니야? 편집자 이거 빨리. 그래서 머리를 툭툭 말리고 나왔을 때 현실적인 머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고데기나 롤드라이 이용해서 디자인을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머리는 롤드라이가 아니라 고데기 중에서 스왈로 스타일입니다. 스왈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안쪽으로 말리는 인컬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뻗는 아웃컬이기 때문에 아웃컬을 잘못 활용하다 되면은요 머리가 좀 지저분하고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릴 스왈로 스타일은 겐디안 스타일과 스왈로 스타일이 섞인 콤비네이션 디자인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 앞머리를 심었기 때문에 머리가 곱슬거려요. 그래서 앞머리만 빠르게 피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빠르게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헤어라인 끝쪽에다가 핀셋을 꼽아놓고 나서 안쪽에 있는 머리를 롤빗을 이용해서 뿌리까지 빗질해주신 다음에 뿌리에다가 롤빗 얹고서 드라이기를 얹어서 바로 열 주면서 천천히 내려주시면은 머리가 곱슬기가 완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머리도 똑같이 피게. 자, 이제 가운데 부분 남았죠? 가운데 부분 한 번 더 펴줄게요. 네, 펴진 상태에서 롤 천천히 펴주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펴집니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핀셋을 빼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형태의 그냥 기본적인 스트레이트나 살짝 방코스를 있는 머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고데기를 활용하려면은 핀셋을 활용을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고데기로 한 번에 이 머리를 잡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나눠줘야 돼요. 머리를 나누는 것을 파팅이란다. 그 파팅을 어디서부터 하냐? 헤어라인의 가장 끝쪽 헤어라인 있죠? 이 헤어라인의 끝쪽에서 3cm 올라온 지점에서요 파팅을 할 거예요. 파팅을 할 때는 일자로 핀셋을 나눠서 머리를 등분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그재그로 나눠줘야 됩니다.
핀셋으로 머리를 나눌 때 일자로 나누게 되면은요 그 자국이 남아요. 내가 했던 그 자국들이. 그래서 지그재그로 나누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그재그를 하시되 지그재그도 폭이 있어요. 그 지그재그가 요렇게 나눌 때 이 세로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로폭을 권장하기에는 1.5cm에서 3cm 미만으로 나눠주시는 거를 권장해드립니다. 자, 고데기를 가지고요 스와롯 스타일을 내려면은요 내가 원하는 부위에 머리카락 모량을 잡고서 머리를 트위스트로 꼬아줘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잡아주는 이 모량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권장하는 모량의 느낌은요 가로에서 한 2cm, 세로 2cm 미만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 모량을 들었죠. 든 상태에서 내가 왼쪽으로 돌리고 싶으면은 왼쪽으로 머리를 트위스트로 꼬아주는 겁니다. 이 꼬아주는 양도 얼마만큼 몇 바퀴를 굴릴 거냐에 따라서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회전수를 얼마나 주냐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한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꼬았잖아요. 꼬은 머리를 뿌리에서부터 고데기로 딱딱딱 집어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딱. 그리고 끝쪽에 살짝 굴려주세요. 왜 굴려줄까요?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풀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지금 만 거거든요. 자, 이거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짜잔!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안 마른 거고 이게 마른 거예요. 요렇게 마시면은요 끝쪽에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말리기 직전에 모근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카락 구간이 지글지글하게 나오면서 스왈로 스타일이랑 댄디한 느낌을 같이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테크닉 그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트위스트를 줘서 머리를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할게요. 꼬았죠? 꼬은 머리를 고데기로 딱딱딱딱 꼬아준 다음 끝쪽을 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풀어서 뿅.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바른 거예요. 요게 쌓아지고 쌓아졌을 때 머리가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 내가 만 거를 여기에 얹을 건지 여기에 얹을 건지 모아줄 건지 한쪽에 치우게 하면 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머리 전체 하시게 되면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 안쪽에 있는 머리를 권장해드리죠. 자, 반대로 이쪽도 해볼게요. 이쪽은 저 가운데를 모을 거라서 이제 찝어줄 건데 이번에는 제가 안쪽을 끝쪽을 말아주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쪽을 안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보이시죠? 요거를 풀면은요 머리가 번개 맞은 것처럼 쫙 뻗어요. 보이시죠? 지금 딱 뻗는 거. 요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끝쪽을 말지 마시고 끝쪽을 냅두신 상태에서 안쪽만 씹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연출대로 하시면 돼요. 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럼 벌써 나온 거예요. 지금 벌써 앞머리 쪽이. 자, 그러면 또 지그재그로 가로 세로 조금 크게 잡아볼게요. 어떻게도 나오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모량을 좀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데기로 찝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뿅! 자연스럽게. 자, 보이시죠? 이쪽도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컬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인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까지 만약에 왔을 때 마지막 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건들지 않게 되면은 남자분들 머리가 무겁고 층이 없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머리가 떨궜을 때 두상의 반 이상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앞쪽에 스왈로 스타일만 주고 싶다 하시면은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건들지 말고 여기만 줘서 댄디한 스왈로 스타일을 넣어주는 거죠. 반대로 난 좀 스왈로 스타일 느낌 많이 내고 싶어. 그러면은 덮는 머리까지 스왈로 스타일 넣어주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티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넣어볼게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시면은 뭉탱이를 좀 많이 잡으시면 돼요. 살짝 더티하면서 살짝 와일드하고 살짝 늑대 같으면서 살짝 강아지 같고 요런 느낌을 원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넣으시면은 좋아요. 자,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옆에 뜨는 걸 잡아줘야 돼요. 어, 선생님. 고데기로 다 잡아줬는데 왁스도 눌러버리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프레이로만 누르는 거. 자, 저 같은 경우는 액체 스프레이를 쓰고요. 액체 스프레이 위에다가 이 옆머리 구간 있죠? 이 옆머리 구간을요, 제가 스프레이를 바로 뿌려서 뜨는 거를 눌러줄게요. 뿌려준 다음에 드라이기로 열. 머리 쏙 들어갑니다. 보이세요? 들어간 거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도 해볼게요. 이번 한 번에 여기 아래쪽만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은요, 여기까지 눌러주게 되면은요 머리의 포인트가 사라져 보여요. 머리가 살짝 둥글면서 이렇게 쏙 들어가야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윗머리 있죠? 이 윗머리를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이게 마무리예요. 끝난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가르마까지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머리 좀만 나눠주시면 이게 그냥 바로 가르마예요. 근데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네, 요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은 자, 여기서 바로 스프레이를 뿌려버리게 되면 떡지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검지 하나에다가 손가락 스프레이를 뿅 뿌려주신 다음에 뿅 뿌린 이 잔잔한 스프레이로 뿅뿅 해주신 다음에 앞머리 한쪽만 요렇게 요렇게 쭈물쭈물쭈물 대주시고요. 방향성은 오른쪽으로 뿅뿅 살짝 틀어서 빼주시면은 그냥 진짜 가르마, 진짜 정말 자연스러운 가르마. 요정도 요정도가 진짜 한듯 안한듯 이렇게 해서 고데기로 스와울로 스타일과 댄디한 스타일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콤비네이션 테크닉을 쉽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테크닉으로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얹어주시면서 스타일을 만들어주시면은 예쁘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에 잘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써먹어주시고 제 기술 많이 훔쳐가세요. 여러분들 안녕.